이거는 제팬 게임이죠? 제목만 봤을 때? 약 3만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활발한 도시다. 여기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치리스 시티에서 시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치리스님, 그리고 2019년 11월 1일 시청의 시장 집무실. 그냥 시작이네요? 이곳은 시청의 시장 집무실이다. 치리스님은 여기서 치리스 시티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이었군.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고. 네, 맞아요. 이 게임이 첫 번째 시리즈가 제가 구독자 2만 명일 때 나온 게임인데, 3만 명 되고 나서 다음 시리즈가 또 나왔네요. 네, 맞아요. 성격은 활발하고 현재 치리스 시장의 비서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만 명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돼요. 인구가 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한 4개월인가 걸린 것 같은데요. 벌써 3만 명이라니 우리 도시가 빠르게 커가는군요.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됐어요. 많은 인프라도 생길 것이니 시민들의 행복도가 올라가겠군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렇게 짜봤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시청 내 연회실에서 연설을 하시고, 연설을 2시간씩이나 한다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의에 들어갑니다. 밥은 언제 먹어? 3시부터 5시까지 쭈꾸루 컨벤션 센터로 관람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다 시민인가 봐요. 여기 있으신 분들. 치리스 도시철도 개통식에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아니, 야, 시장인데 야근 되게 빡세네, 이거? 오늘 좋은 일정이군. 치리스 쯔꾸르 예술고등학교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도 기대되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도시철도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겠죠? 시장도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 안 하네요? 갑시다. 예. 그 와중에 얘 여기 걸린 거 보이세요? 얘 원래는 얘가 이제 책상 돌아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거 걸린 거 아니에요? 봐봐. 지금 안 움직이잖아. 여기 회의 어디였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연회실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그래. 여기서 그때 막 무슨 파티하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아주 그냥 날로 먹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시장 지리스입니다. 시청에 연회실이 따로 있어. 드디어 우리 도시가 인구 2만 명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돼, 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도시는 열심히 발전하여 어느덧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쭈꾸루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박람회로 관광객을 더 끌어올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10만, 아니 100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연설을 마칩니다. 즐거운 식사 되십시오. 2만 명의 세금. 다 이런 데에 세고 있네요. 시장님, 인구 3만 명 영광스럽습니다. 이 게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시장이 아니라 왕이 된 느낌이야. 왕. 이제 다음 일정이, 이제 결제를 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회의 및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결제 이번엔 제대로 썼네요? 예전에는 결제를 O로 썼는데 이번에는 I로 썼군요. 그럼 회의 때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왔습니다. 대부분 시장이라면 건설이나 주식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으니, 근데 요거는 막 그렇게 막 되게 진지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결제를 하자. 도로교통국장! 시청동을 둘러싸고 있는 시청산의 등산로 건설에 대한 결제입니다. 서명을 하든 서명을 안 하든 똑같겠죠? 산업국가 우리 도로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쭈꾸루 엔진산업단지 확장과 화물역을 건설하여 수출을 늘리는 겁니다. 수출. 화물역을 건설 후 철도와 연결해 산업단지를 확장하여 수출을 이용해 도시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구만. 이거 시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결제를 하나? 네. 회의 시간. 시장님, 회의실 오늘부터 공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오른쪽에 임시 회의실에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제 안 해보자고요? 근데 이미 나 많이 와버렸는데? 시간을 돌리기에는 좀 그래서.
아, 여기군요. 3만명 기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현재 치리스 시티 개발에 대해 브리핑을 하신다고 하셨죠. 먼저 현재 건설 중인 칠리스동 신도시 개발 현황입니다. 오, 현재 모습이 기대되는군요. 여기를 보시면 칠리스동 개발 전 모습입니다. 여기가 개발 전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엄청 발전했군요. 이게 개쩌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를 시찰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 칠리스동 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니 칠리스시티 인구가 2만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칠리스동 배후에 있는 칠리스 국제축구로 비즈니스 단지가 조성되면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요? 그럴까요? 저 근데 도로교통국장 그 마리오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 신도시 마리오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 뭐 조사한 거 없나?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다음은 가자. 그곳에서 연설도 하시니 시장님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쯔꾸르 컨벤션 센터를 관람하시니 도시철도 개통식에 참석합니다. 네, 맞아요. 마리오 얘기가 빠지면 안 되죠. 구독자가 2만에서 3만으로 늘었는데. 저 비서 악마 그거 아님? 아, 아니에요. 나갈까? 네, 나가자. 여기 어디냐 이거? 이거 왼쪽 위에 뭐 써있는데 이거? 사진 출처? 먼저 여기부터 둘러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의 찌꾸루는 뭘까요? 이번 달의 찌꾸루.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연설을 하면 된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시장님. 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시장 지리스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도시가 칠리스동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인구가 2만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하였는데요. 그래서 새로 신축된 칠리스 쯔꾸르 컨벤션 센터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 인구 3만명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칠리스동이 건설되어 칠리스 시티의 위상이 신장되었고요. 앞으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신도시를 건설해서 칠리스 시티를 빛내보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도시철도 개통식에 참여하시네요. 시승식이니까 기대되네요. 먼저 버스를 타고 칠리스동을 둘러본 뒤 도시철도 개통식 현장에 가실 예정입니다. 갑시다. 그러면 버스예요? 리무진인가? 우리 도시는 경치가 끝내주는구만. 아니 이거 버스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 같아. 그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는 뷰면은 이거는 비행기잖아. 사진을 끄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헬기인가? 내려? 야! 니들은 자, 다 왔네요? 여기는 자, 철도 개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여기 총 3개로 신설되었고 차량의 용량이며 열차, 지하철, 여기 3개밖에 안 된다고요? 아, 뭐 어쨌거나 뭐 세금 낭비인 것 같지만 뭐 어쨌거나 뭐 이제 저 모니터에서 표를 끊으시고 타시면 됩니다. 야, 여기서 표 끊고 표 종류를 고르시오. 개통 시승식 요표 좌측에서 뽑고 여기로 가면 된다 이거잖아. 이제 갑시다. 내 팬게임이에요. 이쪽이 아니라고? 그럼 어디야? 여기야? 어, 왠지 여기서 귀신 나올 것 같아. 이 지하철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이 열차 무인 열차라서 차 끝이 정망이 아주 좋네요. 이야, 여기 어디냐? 이거 나 그 의정부나 거기서 경전철 탈 때
그 양쪽 끝으로 가면은 풍경이 저렇게 보여요. 의정부 경찰 접할 때.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칠리스 도시철도 시승식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열차는 칠리스역으로 이동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칠리스동에 도착하면 칠리스 국제 비즈니스 단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려보자. 여기로 가? 다 됐죠? 그 새로 생긴 도시인 칠리스동에 있는 여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칠리스 국제 쯔꾸르 비즈니스 단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뭘 발표하게 될까? 칠리스 국제 쯔꾸르 비즈니스 단지에는 쯔꾸르 제작기업의 본사와 쯔꾸르 기업 직원의 사택도 건설될 예정이고 도시철도 1호선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름이 모조리 길어? 네, 맞아요. 이름 좀 되게 기네요. 너무 기네요, 이름이. 그런 시장님, 다시 도시철도를 타고 7인역으로 가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여기 앉아? 아, 그래, 이제 고등학교 가야지. 네, 맞습니다. 이제 칠리스 쯔꾸르 예술고등학교를 시찰하시면 일정은 끝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뭐야? 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려. 여기야? 뭐야 이거? 내려졌다. 내려졌다. 아까 저거 방금 꼬였어요. 고등학교를 패스하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더라고. 어쨌거나 끝났네요. 3학년 기념 행사도 7일스 예술 고등학교만 가면 끝이군요, 이제. 하지만 다음에도 인구 5만 명 돌파하면 다시 행사하시잖아요. 인구 5만 명. 언제 돌파할까? 이거 언제 돌파해? 도착했군요. 야!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교장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석 교장 선생님.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이 어떻죠? 우리 학교는 쯔꾸르 제작과 스토리 제작과 스크립트 제작과 3개과로 나뉘는데, 1학년은 초급, 2학년은 중급, 3학년은 고급 기술이죠. 3개월마다 이 3개조씩 묶어서 조를 편성하여 쯔꾸르 게임 제작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합격하면 가산점을 받죠. 특목고인가요? 특수목적고인가요? 그러면은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애들 좀 하는 거좀 보고 싶은데 말이야. 네, 진행이 되네요. 다행스럽게도. 1년 내로 5만 명될것 같다고요? 진짜? 과연? 여기 음악이 너무 웅장하네요. 지금 여러분 수업 듣고 계시죠? 열심히! 여러분은 우리 칠리스시티 쯔꾸르 산업의 미래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수업 듣고 계시나요? 1학년은 지금 스위치 조작법을 배우고 있고, 제작과에선 무엇을 배우나요? 제작법에 대해 배우고, 1년에 한 번씩 국제 쯔꾸르 올림픽에 참여하여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끝이야? 2학년 가보자, 2학년. 아, 못 올라가네? 그냥 끝인가? 나가면 되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열심히 스토리 만들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은 우리 칠리스시티 쯔꾸르 스토리 산업의 미래입니다. 근데 지금 뭐 듣고 계시나요? 공포 스토리 작곡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제작가에는 무엇을 배우나요? 여러 장르의 스토리 작곡을 배우고 3개월에 한 번씩 스토리 경시대를 열어서 우등상을 수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쭈꾸루 제작법을 배우고 있는데 왜 요즘 쭈꾸루가 안 나오지?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야. 왜 요즘 안 나와? 그리고 넌 누구야? 또 여기로 가? 어, 여기 있다. 야, 나 인기 좋다. 인기 좋네. 여러분들은 지금 스크립트 제작법을 배우고 있나요? 여러분은 우리 치리스티 쭈꾸루 사람의 미래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수업 듣고 계시죠? 쭈꾸루 게임 스크립트 제작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거를 배우기에는 좀 어렵죠? 이게 웃긴 게 아까 저 옆반에서는 같은 1학년인데 누구는 이제 스위치 온오프 키는 거 배우고 있는데 여기는 벌써 코딩을 하고 있네? 아니 레벨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저희 스크립트 제작가는 스크립트 제작법과 스크립트 적용법을 배워서 실용성에 대해 배웁니다. 같은 1학년인데 너무 달라요. 여기는 완전 우등반이야. 오늘 일정 끝이구만. 그러게요. 하지만 인구 5만명 달성때 또 많은 행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때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학교 정문 갑시다 이제. 앞! 아, 여긴 연설했어! 연설했다고 여기? 이런 열등반들. 여기는 열등반이야. 나가자. 없어졌네? 일정 끝났다고 했으니까 나가자. 3만명 기념 시장님 행진이 끝이 났다. 비록 이 게임이 끝나지만 치리스 시티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원할 것이다. 이제 5만명 가자. 10월 초부터 제작하여 11월 2일에 완성하였습니다. 3만명 돌파를 기념하여 만들었고요. 구독자 5만명 넘었을 때 치리스 시티 어서오세요 3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과연 이 게임의 3편은 언제 나올까요?